어떤 분이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상대방이 네 눈을 빼거든 너도 어떻게 눈을 빼라.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하나 빼라. 아주 이거 잘하시는 분이 상대방이 너를 뜨거운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거든 너도 화상을 입히라. 이제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 싶었던 율법은 뭐예요? 사랑의 율법이야.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그런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었지만 도무지 줄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준 겁니다. 눈 빼면 너도 눈 하나 빼고.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도 사랑하시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주셨냐.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죠? 대답을. 그렇죠? 네. 그 본래 율법,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 본래 율법은, 본래 계명은 사랑하랍니다. 근데 사랑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너무너무 멀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미쳤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너의 마음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이혼도 허락했다. 그리고 복수하는 것도 어떻게 허락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복수했겠어? 지금 이거 아주 잘 봐줘서 이 정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38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대방이 너에게 해를 끼쳐도 상대방을 어떻게 죽이는 것까지는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눈을 하나 빠지게 했으면 너도 어떻게 동등하게 네. 상대방이 네 눈을 뺐으면 너도 눈 하나 빼는 걸로 그까지만 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에게 해를 끼쳐도 용서해라. 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즉, 철저히 복수라는 것은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눈 하나 빼도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눈 빼면 눈만 빼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빨을 빼면 너도 이빨 하나만 빼고 거기서 그 선에서 멈춰라. 자, 그래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배웠으나, 누구로부터 배웠으나? 모세로부터 배웠으나,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배웠으나,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통하여 모세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이런 식으로 배웠으나, 그거는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다. 본래 마음은 뭐냐? 그래서 모세로부터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는 모세가 아닌 누구? 나 예수는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랬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너에게 악하게 해도 그 악한 자를, 악한 일을 너에게 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고 어떻게 하라? 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것이 바로 누가 누구를 대하는 방법이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대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자, 그래서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 대라 라고 돌려 대라 라는 것도 명령형이지만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너희가 만약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령이 너희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도록 변화시켜 줄 것이다. 제가 참 그 인상받은 일이 있는데, 우리 그 맞은편에 있는 길 건너에 있는 그 주인이 굉장히 난폭해요. 막 욕도 잘하고 막. 저도 욕 좀 들어먹었어. 여기서 좀 시끄러우면, 그 뭐 여기서 아무리 시끄러울 때가 있어. 그렇죠? 근데 그 길 건너 거기서 뭐 제가 밖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그 뭐 그 집에서는 그렇게 불편할 만큼 시끄러운 거는 아닌데, 이 사람, 이분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막 저보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런 적이 한 두 번 있었어. 그 저는 뭐 무조건 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여기 봉사자로 왔던 분이 이제 진돗개 두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제 저 위에 크리스탈 저기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 안에 이제 개를 이제 넣어놓고 하는데, 우리 저기 임 선생님이 아차 해가지고 이 개가 빠져나갔어요.
나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 다 물어 죽일 거야. 예. 그래서 자기 고양이도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 개 내보내는 놈 누구냐 이제 그 우리 임생님 걸렸지 이제. 그 이제 욕을 막 하고 근데 우리 임생도 옛날 성질 하면 그런 욕 듣고 못 있거든요. 벌써 이게 뭐요? 벌써 뭐 한 1초 만에 뻗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미안하다고. 그런데 아 이 사람이 제 욕을 막 시작하더래.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눌렀던 게 뭐요? 응. 올라가서 그냥 이거 한 방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선생님한테. 그런데 그런데 그거를 조절하셨대. 조절. 그게 조절 능력이 무슨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를 조절. 그 분노를 박상을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거 간 올라가는 게 마땅한데도 그거를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에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 많아요. 그 젊은이들도 그 분노를 조절 못하면 어떻게?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막 자기 화에 그냥 홧김에. 그거를 조절해 주는 힘이 무슨 힘이요? 그것이 성령의 힘이야.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아, 요 정도로서 복수를 뭐예요? 사실 복수라는 것은 10배, 100배로 갚아야 속이 시원한 게 복수예요. 그런데 한 배로만 갚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갚고 어떻게 참으란 거지. 그 당시에는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혀 복수를 못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숨통이 터져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 수준, 그 영적 그 당시의 영적 수준에 조금 맞춰줘서 그래 이 정도로 하고 끝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진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복수하지 마라 라고 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뭐예요? 안 돼. 왜? 너무너무 그동안 노예 생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 져 있었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나와서는 오셔서는 이제 왼밤을 치거든 오른편 밤도 어떻게 지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왜? 그분이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맞아 죽을 짓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분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때 그 당시 이빨 빼면 이빨 빼라 눈 빼면 눈 빼라 한 그것은 너희가 너무너무나 악해서 그런 율법을 준 것이지만 실제로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또 성령을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임샘님이 이거를 하나님이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조절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임샘님이 진짜 한방 날리려고 하는데 참자 이러고 있는데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그거 그 순간에 안 참았더라면 경찰에서 누구 잡아갈 뻔했어. 그게 다 성령의 하나님의 그 조절 능력,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야만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 미워하고 증오심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말씀을 배우면 그 무조건적 사랑에 감동을 받고 익숙해지면 참 이 분노 조절이 어떻게 참 잘 돼요. 분노 조절이 잘 되면 희한하게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편안해져. 점점 편안해져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이빨 빼면 이빨 빼고 눈 빼면 눈 하나 빼라는 그 이제 율법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율법으로 변합니다. 아시겠죠? 변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모세 율법이 최고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정점까지 그 꼭대기까지 도달한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점이다. 그 최고봉에 도달했을 때 율법은 그렇게 나타나며 그 최고봉에 도달하여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타났을 때 율법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고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고 마침내 율법의 끝이 되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만 내가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인다면 모세 율법은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나를 명령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 십자가의 법, 그렇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즉 명령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눈 빼면 뭐예요? 눈 빼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 얘기는 옛날에 그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쳐들어갈 때 그때 이제 뭐를 당했습니까? 9.11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크리스천이래. 크리스천인데 하나님도 뭐라 그랬다고? 눈 빼면 눈 빼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라크로 쳐들어가서 복수를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십자가를 모르는 얘기. 결국은 예수님이 뭘 하신 것도 모르는. 이제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돼서도 그 정도의 영적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전체가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사랑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사도 바울은 그랬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 모세 율법을 최고로 쳤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수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라는 말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아시겠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은 이제 맨 끝에 가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만약 그 순간에 우리 임샘이 한방 뭐예요? 날렸다면 선으로 악을 못 이긴 거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참자. 그래서 그때 그래서 치지도 않았다는 것은 선으로 뭐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 선으로 정말 상대방을 그냥 완전히 한번 공격하고 싶은 그 악을, 조건적인 악을 극복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도우심이지. 그렇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뉴스타트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조건적인 그 분노를 극복하라, 이기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 성령의 힘으로 그 악감정, 분노, 증오를 통제하라. 이게 이제 이기라. 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먹이고 네 원수가 굶으면 먹여주라 이거야.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원수가 굶으면 어떻게 그래도 불쌍해서, 먹을 것을 좀 먹이고,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수에게도, 어떻게 해주라?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는 이유가 여기에 참 재미.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 네가 그 원수에게 그렇게 사랑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보여주면 그것이 뭐 하는 게 되냐면 네가 그 너의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 희한한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숯불이라는 것이 뭐냐부터도, 부터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 숯불이 그냥 숯불인 줄로 알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 저는 옛날에 성경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 참 무슨 말이야 이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된다. 그러면. 그 원수를 대머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인가? 그게 복수하는 방법인가?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에서 숯불을 상대방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린다.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먼저 숯불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
유대인들의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사 방법에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어디 가서 지내냐면 성소에 가서 지내야 됩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 마당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고 하면 제단이 있었잖아. 제단은 돌을 싸가지고 이제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그 불을 피우는 것이 바로 그게 숯불이에요. 숯불. 그래서 그 불은 뭐 하는 불인가? 그 숯불로는 뭐 하나 하면 뭐 하냐 하면 그 이제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자기가 키우는 그 양 중에 가장 그 완벽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런 아주 깨끗한 양을 선택해서 그거를 이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장, 그 제사를 지내주는 제사장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 양의 주인이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어떻게? 다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이 성경에 제사라는 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이 양이 나 대신해서 죽어서 내 죄가 사해 주시겠다는 그 뭐예요? 언약, 그 율법을 내가 지금 지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제사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양고기를 바치니까 받아 잡수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제사는 전부 뭐예요? 내가 돼지를 잡아서 드리니까 이거 잡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이런 내가 이 돼지를 바쳤으니 신께서는 나에게 복을 달라. 라는 그런 제사가 아니야. 그렇죠? 이 성경의 제사만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 지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게 하시는 그 과정을 제사라고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 세상의 다른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와는 그 제사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에서 완전히 뭐예요? 거꾸로 가면 그게 무조건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의 죄를 다 전가받은 어린 양, 제물인 양을 이제 묶어서 이제 그 이 양 주인 이 인간이 칼을 빼가지고 양을 찔러 죽입니다. 그럴 때 이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다 땅에다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그 양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피를 흘려버리니까 양은 죽죠. 그래서 그 양의 몸에서 기름을 다 제거합니다. 기름. 기름. 기름하고 그 다음에 콩팥을 제거해요. 그래서 왜 콩팥은 왜 제거할까요? 이게 다 독소를 어떻게 제거하는 콩팥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하고 콩팥은 죄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들이 제초제를 뿌린 풀을 먹었다. 그러면 그 제초제, 살충제 같은 독소들은 다 어디에 흡수된 독소들은 다 기름에 보관이 됩니다. 기름에 저장, 기름에 녹아서 왜 그런 독소들이 다 화학적으로 지용성 물질이야. 그래서 기름은 그 독을 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죄로. 그래서 그 기름에 저장된 그 독소를 이제 조금씩 녹여서 소변으로 배설 해버리는 것이 이제 콩팥이니까. 그래서 콩팥과 기름을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레위기 3장에 보면 이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 레위기 3장으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그 제물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기름진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즉 기름하고 콩팥 그렇죠? 그것을 단 위에 불 제단 위에 불 위에 그게 무슨 불이에요? 그게 숯불이라 이 말이야. 숯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화제라는 것은 불태워 드리는 제사다 이 말이야. 화제라. 이 화제는 그래서 불태워 드리면 기름과 콩팥이 타요. 그래서 타면 연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나?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기름 타는 냄새. 그 기름 타는 냄새는 바로 뭐라?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거 여러분이 아차 오해하면 야 하나님도 삼겹살 좋아하시는구나. 삼겹살 구우면 무슨 냄새가 나요? 기름 타는 냄새가 나죠. 그 기름 타는 냄새가 아주 여러분 건강에 나빠요. 기름을 태우면 그게 하이드로카본이라는 물질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또 그 탄 기름이 뚝뚝 숯불 위에 떨어지면 그 기름이 숯불에 벌겋게 탄 숯불에서 타면 거기서 또 그 기름이 타면서 강력한 그 발암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께 그 기름 타는 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향기로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향기로우면 즐겨요 안 즐겨요? 즐기지. 그럼 하나님도 삼겹살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럼 무슨 뜻일까?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자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제단에 이제 숯불을 피워서 이렇게 이제 불타는 거죠, 그죠? 그 숯불은 죄를 태우는 불이야. 아시겠죠?
죄를 태우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서 죄를 태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요? 믿음을 주시거든. 뭐를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무엇이다? 선물이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야. 성령이 들어와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주시면 우리가 나는 이제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구나. 는 것을 내가 나는 이제 영생을 어떻게 얻었구나. 성령이 그 믿음을 안 주시면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 어떻게 뭐 난데없이 뭐 내가 뭐 영생을 얻었다고? 내가 착한 일 하나 다 했는데, 내가 뉴스타트 온다고 출발하는 날도 술 잔뜩 마시고 왔는데. 회개하고 온 것도 아니야, 그렇죠? 이제 뉴스타트 하면 앞으로 술 못 마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 잔 팍 하고 가야지. 그렇게 온 사람이,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말 한마디에 내 말을 믿으면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심판하고 상관없고 사망해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긴 것 같아. 나는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무슨 배짱에?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도 없어. 그런 걸 뭐예요? 황당하고 얼토당토하는 소리야. 그래서 복음은 사실상 얼토당토하는 소리야. 얼토당토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가닥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탁 오면 우리의 조건적 생각이 헷가닥해서 뭘로 바뀌어야 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끼는 순간, 아! 아무런 조건 없이 뭐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아,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아니, 그게 갑자기 그냥 뭐예요? 확실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뭐예요? 네? 증거예요. 그 도저히 뭐 보이지 않아. 그러나 확실해. 증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 네. 아, 그런 놀라운 일을 성령이 일으켜 주시면 우리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 이명일 너는 내 아들이 됐다고 성령이 해준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믿어진다 이 말이야. 성령이 그 말을 안 해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누가 뭐 한다고 말한다? 말하는 것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거하신다. 성령이 실제로 나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해봐야 돼.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레위기로 돌아갑시다. 향기로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성령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이제 죄가 다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다 하는 말은 여호와께 가장 향기로운 것은 뭐예요? 죄인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을 보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는 신나고 향기롭다. 네? 네. 그렇죠? 향기로 이 향기 끝내준다. 그렇죠? 죄인이 그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 최고로 기쁘시대.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 죄인이 나의 죄는 하나님이 다 태워서 없애주셨다. 그렇죠? 어떻게? 그 숯불이 뭐니까? 성령의 불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기름 덩어리는 응? 그렇죠? 모든 콩팥 그 독소 나를 죽이는 그 독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없애 주셨다는 것을 죄인이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행복한 거야. 향기롭다. 그럴 때는 행복한 거지. 그게 제일 좋은 향기다. 냄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름은 먹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그 저는 이 레위기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콩팥하고 뭐를 잘 잡수시는 모양이다. 콩팥과 기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자, 제사장은 그 기름과 콩팥을 단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뭐요? 냄새라. 모든 기름은 뭐요? 여호와의 것이. 이야, 하나님 기름 좋아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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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참 이 말 끝내주는 말입니다.
모든 죄는 너희 것이 아니고 뭐요? 내 거다. 박수. 그래서 그 제가 아 이거 참 이해 못 하겠다. 하나님은 왜 맛있는 거는 다 자기 거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 한 분은 우리 방학 때 어릴 때 외갓집에서 제가 이제 외손자 일본이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상구 그러면 뭐요? 네, 껍박 가신 분.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닭을 잡아서 이제 끓여서 먹는데 닭 한 마리 잡으면 닭 다리가 두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한 개는 우리 외할아버지 거, 이제 또 한 개는 근상국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이건 다 찢어서 이제 우리 외삼촌 그때 우리 이모가 다섯 명에다가 이제 외삼촌이 세 명에다가 식구가 많아서 그러니까 뭐 남아 돌아갈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찢어서 조금씩 먹고 근데 우리 할머니는 항상 모가지만 먹어요. 모가지.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 할머니는 왜 모가지만 먹냐? 그랬더니 목이 제일 맛있는 맛인데요. 그래서 목은 할머니 거니까 너는 손대지 말라. 아, 그래서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일 맛있는 건 다 내 건데. 그 할머니가 그 제일 맛있는 거는 그 목은 자기 거라고. 그 참.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별로 안 사랑하는 줄 알았어. 왜? 제일 맛있는 거는 자기가 먹으니까. 제일 맛있는 건 나한테 줘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하루는 할머니 생일날이 됐어. 그래서 손님이 또 여러 명 또 오고 있어서 그날은 닭을 두 마리를 잡았어. 그러면 그날은 할머니 생일이니까 그날은 이제 닭다리 한 개가 한 개가 이제 할머니 그릇에 누가 넣었는데 그거를 외할머니가 닭다리를 제국 그릇에 넣고 목만 두 개를 잡으신가. 그래서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 닭다리 하나, 상구 닭다리 두 개. 그런데 외할머니 모가지 두 개. 자기 닭다리를 나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닭다리가 맛있으면 두 개를 먹을까? 한 개쯤은 뭐야? 나한테 좋아하지.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래서 제가 입이 나왔다고 삐졌어. 할머니가 아니 왜 삐졌냐? 그 제가 닭다리를 탁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준 닭다리를 어떻게 하고 내 국거리에 모가지 하나 하고 바꿀까? 그죠? 그래서 바꿨어. 그래서 제가 얼른 모가지 오자면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확 깨물었더니 깨먹을 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모가지가 이 손자 상구의 입안에서 부러졌어.
모가지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빨아먹어야 돼요. 네. 씹을 게 없어. 그럼 목뼈에 살이 조금 자꾸 붙어요. 그래서 네 모가지 뼈가 부러지고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부러진 모가지를 입에 물고 엉거주춤. 그런데 바꿔드린 닭다리가 아까워서 죽었어. 그러더니 할머니가 입 벌려라. 입 벌리니까 부러진 모가지 다시 가져가시고 자기 구부러졌던 닭다리를 제 입에 탁 물려줬다. 그제서야 와, 우리 할머니는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 바로 그거요. 아시겠죠?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닭다리는 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 너희들은, 아니, 모든 모가지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리를 먹고 내가 모가지를 부을게. 라는 그런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 레위기 3장에서 우리는 그 숯불이 뭔 줄을 알았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친 그 원수에게 네가 사랑을 베풀면 그 원수가 아니 상구야, 내가 네 돈을 떼먹고 너를 힘들게 만드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내가 밉지도 않아? 그래서 나도 네가 밉지. 근데 왜 이렇게 해? 내가 아는, 내가 믿는 하나님 흉내만 좀 내는 뿐이야. 그때 이제 그 원수가, 그럼 상구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에게도 사랑을 주시라는 하나님인가?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라고 하는,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 너를 이렇게, 너 돈을 이렇게 사기치고 떼먹고, 그럼 나 같은 놈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때 이 원수가, 상구의 원수가, 갑자기 상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러므로 자기 것이 나쁜 놈도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상구가 먹여주고 마시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번쩍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와, 그렇다면 나도 네가 믿는 상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싶다. 나한테 성경 좀 가르쳐 줄래? 이래서 그 친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확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그 자식이 내가 10년 동안 정말 허리를 졸라 매가면서 라면만 먹고 그렇게 저축한 돈을 나를 속여가지고 다 날린 그 자식이 확 변해가지고 술 끊어. 끊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상구야 내가 이제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내가 사기친 그 돈 갚아줄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변하니까 직장도 좋은 직장 얻고 그래가지고 돈도 다 갚고 그래가지고 상구하고 천국도 같이 가게 됐다 이 말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원하는 복수다 이 말이야. 죽여버리는 게 아니야. 이빨 빼면 이빨 빼는 것도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의 복수는 이 조건적 복수가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식의 무조건적 사랑의 복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 네. 네. 멋있잖아요. 그 성경은 이렇게 멋있는 거야. 소설이 진짜 실제. 예? 그 부시 친구. 진짜 그랬냐고? 아 아니야. 그래서 그건 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럴 때 이제 그런 일이야, 여러분. 그 제 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무리 악해도 끝까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므로 인하여 결국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진심으로 변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길, 그 길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하며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 없이 베푸는 길. 그 길만이 너희 모든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길, 그 길밖에, 내가 가르치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의 암을 고치는 길도 결국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좋아요. 이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좋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
좋으신 하나님, 원수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벌 주지 않으시고 직접 죽이시지도 않은 그 악 때문에 그 악이 죽이고 있는 악인들을 그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그런 그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기름과 콩팥을 다 태우시고 모든 기름, 모든 죄는 내 거야,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감동하고 감동합니다.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은 넘치고 우리의 감사는 정말 하늘로 올라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나는 영생을 얻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와도 그 장래 약속을 믿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